합니다. 이것도 질긴 아는 대상이 조나무보다 더 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노동위원회에서 좀 이 문제를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. 국회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안 다뤄졌죠? 네, 안 다뤄진 걸로 알고 있고요. 이제서 저희가 이제 촛불 정부라고 해서 송경동 시인이 제일 좋아했을 것 같은데. 네. 네? 네. 그렇죠. 기뻤죠.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든 무슨 말이요? 네. 송경동 시인이 제일 고통도 받고 희생도 하시고. 전혀 아니고 이 사람들도 박근혜 이런 뭐 부정 바로 잡겠다고 촛불 항쟁 과정에서 광화문에서 5개월 동안 몽성하면서 촛불 들었던 노동자들입니다. 이 촛불 항쟁의 주역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이 또 이 고생해야 되니까. 내용을 조금 더 얘기 드리면은 그래 파산을 해버려 2007년도에 파산을 했는데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빈곤을 지키.